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여행 영상을 올리게 돼서 기쁩니다. 그동안 말로만 듣던 건강에 좋고 친환경의 전통 초가집을 이뤄 살아가는 나간읍성 마을에서 하룻밤을 지내보는 소원을 이루었답니다. 이곳에서 숙박했는데 숙박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밤늦게 도착해서 사진을 못 남겼지만 자고 나니 황토와 물 때문인지 머리카락과 피부가 아주 매끄러웠답니다. 방 안에 깨끗한 욕실도 있어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여행보다는 여유롭게 힐링 스테이 체험만 해야겠어요. 숙소에서 나오자마자 마치 유럽 관광지에서 볼 듯한 고급스런 초가집이 보이네요. 과거와 현대의 조화네요. 집주인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곳은 숙박이 안 될까요?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이곳도 민박집인데 TV 촬영한 곳인가 봐요. 장독대가 예뻐서 이렇게 찍어봤어요. 이곳은 옛날엔 주막이라 불렀겠죠? 이곳에서 음식 체험도 해야 되는데 이른 아침이라 못했어요. 목공예 체험실도 있고 한복 대여점도 있으니 가을에 한복 입고 사진 찍으며 체험해 보세요. 이제 넓은 광장이 나오고 뒤로 우뚝 선 금전산이 위치한 게 마치 수도 명당 자리 같네요. 이곳은 동원으로 옛날 사또가 행정과 송사를 다뤘던 곳이랍니다. 촬영하느라 가까이 가니 진짜처럼 무서웠답니다. 나쁜 짓 하곤 못 살 것 같아요. 거울을 지키는 수호신이겠죠. 이렇게 민박하는 곳이 자주 나오는데 밤에 이틀 정도 푹 쉬어가고 싶답니다. 전봐주는 곳도 있고 성곽이 보이는데 평범한 돌로 쌓인 게 친근하네요. 이제 서문성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와 올라갑니다. 조금 올라갔을 뿐인데 앞이 시원하게 보이네요. 바로 아래 집이 훤히 보이는데 마당이 넓네요. 이 성은 태조 1397년 왜구가 침입하자 김빙길 장군에 의해 흙으로 쌓아졌다가 300년 후 임경합 장군이 이곳 군수로 부임하게 되면서 돌로 다시 쌓았답니다. 성 길을 따라 걸으면 체험장과 동문 남문으로 이어집니다. 여긴 홀레장 체험, 이곳은 우물터. 우물이 깊으면 배가 가라앉아 망한다 해서 우물을 얕게 땁니다. 골목을 돌아가면 또 집들이 즐비한데 민박집이 눈에 많이 띄어요. 이 집은 황토색이 예쁘고요. 제주도 못지않게 돌담이 많고 멋지네요. 우물이 하나 또 보이고 텃밭 가꾸고 사는 집 같은데 작은 집이 정겹네요. 여긴 염색 체험장이고요.
여긴 국악체험장인데 대장금 세트장은 모르고 지나갔나 봐요. 이제 계단이 나와 올라가 봅니다. 그리고 다시 계단을 오르면 여기가 바로 전망대인가요? 포토존이라는데 사람들이 없어서 혼자 마음껏 영상 찍고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 300여 개의 집이 있고 현재 거주는 120여 가구 된다고 합니다. 석류도 보이네요. 이곳은 정원이 우거져서 아름답네요. 앞으로 이곳에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제 꿈이 될 것 같네요. 다시 남문을 향해서 go! 성벽을 일반 돌로 쌓아 올리고도 300년 이상 거뜬히 유지되는 게 신기합니다. 성 아래 계단으로 내려가면 도자기 도예방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네요. 도자기와 추가집 그리고 정원이 조화를 잘 이룬 게 정성이 엿보입니다. 도자기 아궁이겠죠? 느림의 미학, 자연과 공생, 그리고 과거의 소중한 유산을 지킬 줄 아는 삶이 있는 이곳이 가슴 벅차게 자랑스럽고 내 고향처럼 여기며 자주 찾아올 것 같습니다. 미래는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과거에서 배우고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게 아닐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곧 다른 여행 영상에서 뵈어요. 구독과 좋아요에 감사합니다.